세미관종이라는 팀을 했었는데 너무 선생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븐틴스로 바꿨습니다. 근데 또 17일이 우리한테 중요한 날이니까 네, 작년에는 또 긴장을 해서 팀원 소개도 제대로 못했는데 팀원 소개할 테니까 박수 크게 주세요. 자, 팀장이자 기타리스트 강소연. 기타리스트 서형환. 다음 베이스의 안영서. 다음 드럼의 백혜리. 네, 또 튜닝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곡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작년에 조금 부드럽고 좀 간지러운 노래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락을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브리즈의 워라할까라는 곡이고 두 번째는 잘 알다시피 레디오헤드의 크립인데 그 또 보다 보니까 가오갤 3 보셨나요? 네,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사실 그 영화 나오기 전부터 정했다는 거 따라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 노래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브로큰 발렌타인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네, 원래 패닉 노래거든요. 네, 네, 중간에 제가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이제 떼창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좋았어! 그만해 미쳤다.
호프땡이 돌아왔지요. 호프땡이 돌아왔어요. 이번 종목은 뭔가요? 이번 종목은? 빵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네요. 로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로또로 준비했는데요. 혹시라도 당첨이 된다면 저희 초음봉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김민재 선생님, 김민재 선생님, 네, 김민재 선생님, 네. 저희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추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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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결사분. 아, 마라톤 친구님. 아, 네. 네, 지금 다음 30억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86번. 86번. 네. 86번. 안 계신가요? 다음 갈까요? 86번. 86번. 네. 아, 3천만 원 당첨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5번. 네, 5번 계신가요? 5번? 아, 5번 안 계신가요? 이거 1등인데, 이거. 네, 그 다음에, 아쉽게. 네, 67번. 67번. 67번 계신가요? 안 계신다면,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50번. 50번. 안 계신가요? 50번! 네, 나와주세요! 앞으로. 아, 저런. 없으면 70번. 70. 안 계시면 92번. 92번, 70번, 92번. 70번, 92번. 안 계신가요? 계속 뽑겠습니다. 네, 뽑아주세요. 네? 아, 92번 나주세요. 네. 아,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바꿔볼게요. 네. 58번. 96번. 55번, 52번, 55번, 나왔어요. 55번, 56번, 58번, 56번, 55번, 나왔어요. 56번 나오시고요. 55번, 네. 마지막 두 개입니다. 네, 56번, 그리고 10번. 10번, 마지막 한 번입니다. 10번.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보셨죠? 아, 두 개라고요? 그러면은, 네, 이거는 저희가. 네네. 네네, 저기, 저기.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밴드, 나야모르지의 공연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네, 보컬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나야모르지입니다.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차륵이라는 저희 자작곡이고요. 네,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나 가슴
네, 방금 곡은 제목은 차륵이었고요. 네. 기타를 준비해야 돼서. 가사가 잘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신나는 공연이라서 이제 좀 더우실 텐데 잠시 식혀가는 느낌으로 맥주 한 잔씩 드시면서 편히 들어주세요. 네, 저희 두 번째 곡은 후련이라는 이번에도 저희 자작곡이고요. 차일된 차이너라는 고백해서 후련하다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숨이
잘 보셨나요? 네, 저희 저희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나야 모르지고요. 저희 팀의 정신적 지주이시자 이 아까 들으셨던 그 곡의 작사 작곡을 맡으신 김민재 선생님. 네. 아니 저쪽 걸 주세요. 저쪽 골반 걸 주세요. 아, 네, 저기. 네. 그다음에는 여기 자주 등장하신 드럼의 문창욱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베이스의 허은환 선생님. 네, 그리고 마지막 곡 같이 해주실 바이올린 김민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은 우효의 민들레인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 마음을 3분의 1
네, 저희 팀 나야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사실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좀 죄송스럽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내일모레 마흔이어가지고 혼란해질까지 열심히 여름 있을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명이 좋네요. 저희는 그 제니스라고 경인교대 음악동아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네, 후배님들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지만 네, 지금까지 끈끈히 이어준 게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하는 동안에 뭐라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인사드리고 저희 멤버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베이스의 허운한 선생님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마라톤을 10km씩 뛰시고 아 여기 그 크루분들이 오셨다고 다음은 저희 김수 선생님 여기 남편분이 계셔가지고 아까 기타 치신 분 그리고 저희 문영균 선생님 기타 치신 분 잘생겼지만 또 유부남이어가지고 여기 아내분이 또 오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영 선생님 네, 전에 노래 하나만 하고 뒤로 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지현이는 이제 영균이가 소개를 이따가 기타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일단 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리리 원래 저희 오므라이스란 이름으로 했다가 너무 유치하다 바꾸자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서 또 오므라이스 해서 또 하게 됐고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다음 곡부터 신나는 곡을 할 건데요. 앞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한 걸음만 나와주시면 저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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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된 거지. 좀 자, 이렇게. 할까요? 시작은 또 제가 해야 돼가지고 진행시켜. 진행시켜. 괜찮아. 알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꿈이 진짜 타고 가는 꿈이지만 그대를 가야 하는 내 이제 떠나가야 하는 길이 있었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가야지. 자, 세계로 가는 기차 출발합니다.
저희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것도 신나는 거라서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도와주실 의사 있으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따라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나는 거짓말쟁이. 나는 거짓말쟁이. 너도 거짓말쟁이. 너도 거짓말쟁이. 우리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 너도 거짓말쟁이.
저희는 밴드 초록 사상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정말 화끈하게 밴드 음악으로 신나게 무대를 휘어잡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 밴드이고, 그리고 저희 차분하게 이제 이런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대 만들어주신 초호공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지금부터 잔잔한 노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저희 노래는요, 맨 처음엔 치즈의 무드인디고란 노래를 할 거고, 그 다음 노래는 폴킴과 조이의 좋을텐데, 그 다음 노래는 아이유의 스트로베리문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베이스의 안디오 선생님이시고요. 드럼의 고세경 선생님. 네, 키보드 권재영 선생님. 기타의 계시영 선생님. 여자 보컬은 여자 보컬은 전 심지은이고요. 네, 그리고 남자 보컬 송영민입니다. 그대와
다음 곡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곡입니다. 저희는 듀엣이라서 좀 듀엣으로 편곡한 버전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워지지 않은 것
시간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랜 기간 선거 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다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 번째 공연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우시면 되세요.